자, 방금 잘랐네요. 제 새끼 손가락만 하죠. 여기는 까지 껍데기만 빗기지고 잘리질 않지만 요 정도는 다 잘려버리잖아요. 안녕하십니까, 조경과 구들장입니다. 제가 예초를 하러 왔는데요, 오늘은 시청자님의 그 요구를 반영해가지고 순수하게 줄날만 가지고 잡목도 있고 그리고 잔디도 있고 그리고 잡풀들도 모여있는 곳에 쳐보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그리고 칼날이 없을 때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는지, 칼날을 왜 달아야 되는지, 줄날만 써도 되는 데가 어떤 데인지, 여기 대해서 직접 제가 취미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100% 줄날로 예초를 해보겠습니다. 줄날로 칠 때와 칼날로 칠 때하고 그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칼날하고 줄날로 같이 음을 칠 때는 많이 우부진 데는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하고 휙휙 진행하기도 하지만, 줄날만 갇힐 때는 회전력이 충분히 10바퀴면 10바퀴, 50바퀴면 50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고정적으로 비슷한 속도로 비슷한 패턴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휙휙이 아니죠. 이렇게 휙 이렇게 이렇게 바로 여기 요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줄날은 엔진 회전수가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데 가서는 하이에 가까이 세게 당기고, 그리고 좀 엉성한 데 가면은 RPM을 적당히 놓고 빨리 진행하는 게 요령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줄날로만 갖고 깎아도 이렇게 다 나옵니다. 칼날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목질화되고 단단하고 잡목들이 있을 때, 그럴 때 필요한 거고, 나는 항상 줄날과 칼날을 같이 달아 쓰는데 시청자님께서 무겁다고 하도 가시게 제가 이렇게 쳐봤는데요, 뭐 요래 치는 것도 괜찮겠다고 싶습니다. 네, 줄날도 너무 굵지 않고 목질화가 완전히 진행되지 않는 요 새끼손가락만한 굵기까지는 나갑니다. 더 굵은 건 안 나가죠. 아카시아입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금 잘랐네요. 제 새끼 손가락만 하죠. 여기는 까지 껍데기만 빗기지고 잘리질 않지만 이 정도는 다 잘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목질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더라도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그런데 이 굵은 거 정도 되면 안 되고 가는 거 정도는 나간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보다는 가는 거로 새끼 손가락이 기준이 됩니다. 새끼 손가락보다 가는 거는 어지간하면 다 나간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죠. 새끼 손가락보다 가는 건 다 나갔는데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줄날도 뭐 이 목질화가 진행된 예, 잡목 같은 걸 못 자르는 게 아니라 새끼손가락보다 가늠에는 자를 수가 있다. 그리고 단단한 뭐 참사리 같은 거는 새끼손가락으로 가늠으로도 그냥 휑하고 돌지 자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줄날과 칼날을 같이 써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